부천국제만화축제에 대해 궁금한 점을 만져봐 권정순 기자가 취재해왔습니다. 부천국제만화축제 시민 참여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. 시민 관객 참여도를 높이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? 부천시내 대중교통, 복사골 부천, 부천 핸섬 페이스북 등 각종 홍보 매체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며 영화제와 만화축제 기간이 중복되는 만큼 시민들의 즐길거리가 더욱 풍성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시민 관객 중에서 중 상동 시민 축제 참여율이 월등히 높고 원도심 참여율이 낮은데 원도심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. 타지역 대비 부천 시민의 참여율은 30% 정도이며 원도심 시민들도 축제를 만끽할 수 있도록 부천 자유시장 등 재래시장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. 축제 관객 참여차 중에서 어느 관객 참여도가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까? 우선 만화축제는 만화를 좋아하는 마니아들, 코스튬 플레이어들의 참여율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들이 있어야 마켓, 퍼레이드 등 볼거리 페어가 활성화되기 때문이지요. 그 다음이 부천 시민입니다. 부천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와 문화특별시 부천으로서의 의상 강화를 위해 열리는 축제이며 세계 속의 축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. 특히 부천 시민에게 40% 관람료를 할인하여 줍니다.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만화도시 비전을 내세우는데 정말 자신감을 갖고 있는지요? 프랑스 앙골렘의 경우 만화축제를 개최한 지 43년 됐다. 작은 도시가 현재는 전 세계적인 만화 도시로 브랜드화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관심과 꾸준함 때문이라고 생각한다. 현재보다 더 나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여준다면 부천 시민들도 우리나라 최고의 만화 도시 부천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축제에 참여할 수 있다. 만화축제위원회와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축제의 프로그램이 있는가요? 올해는 먹거리 존을 보강해 볼거리와 먹거리까지 풍성해질 예정이다. 또한 어린이 존 체험, 시민 물싸움 등 프로그램들과 영화제와 동시에 열리는 만큼 웹툰 원작자와 영화 감독과 토크 등 영화제와 만화를 동시에 즐길 수 있게 된다. 시민들의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할 수 있다. 원거리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행사장 전용 버스 이용 방안은 어떠한가? 축제 기간 동안 셔틀버스를 영화제와 연계해 노선을 협의 중이며 20회 때 행사장 셔틀버스도 고려해 볼 수 있다. 이상은 만화축제 현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.